안녕하세요. 카이즈 윤시정 기자입니다. 기아 자동차 K5 신차 발표의 현장에 나와 있고요. 이 기아 자동차의 K5는 대표적인 중형 세단으로서 자리를 잡았거든요.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2.0 가솔린 모델이고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. 뭐 성능을 높인 모델로는 1.6 터보 모델도 있고요. 1.7 디젤 엔진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어떤 부분이 변경을 이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그릴 모양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. 원래는 호랑이코 그릴, 네, 기아 자동차의 전형적인 아이덴티티로 잡았었던 호랑이코 그릴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음각형상의 세로형 바 형태가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. 원래는 좀 약간 스포티하고 좀 날렵한 이미지를 내세웠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고급화 브랜드를 가져가려는 기아 자동차의 의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이어진 헤드램프는 변화가 없고요. 네, 기존이랑 똑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아래 이제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육각형의 3구 형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아예 일직선으로 쭉 일직선 3구로 자리를 잡았어요. 그래서 헤드램프랑 안개등이랑 뭔가 일체감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조금 더 덧대서 좀 분리된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높였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측면으로 넘어갈게요. 네, 측면은 사실 지금 독자분들한테 리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거의 변화가 없어서 지금 뭐 범퍼 보닛에서부터 A필러로 올라오고 뭐 B필러 지나서 C필러로 내려오는 부분까지 거의 전의 모델이랑 흡사하거든요. 그래서 딱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고 휠 같은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8인치 스포터링 휠이 적용이 됐어요.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과하지 않게 무난하게 차와 잘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후면으로 가볼게요. 네, 후면 디자인은 이제 전면이랑 다르게 리어 램프가 변화를 이뤘어요. 원래는 약간 이 가로로 이렇게 두 줄 형식의 리어 램프였다면 지금은 기역자로 이렇게 겹치게 넣어서 굉장히 시인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보조등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범퍼 하단 쪽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뒤편 운전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입니다. 네, 지금 실내 공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조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변화된 부분이 거의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운전자가 이렇게 앉았을 때 클러스터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한층 더 높아졌어요. 확실히 좀 더 시각적으로 효과가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기어 노브, 이런 사양 디자인들, 그 다음에 조작 버튼의 디자인까지 거의 변화된 부분이 없고 흡사한 부분이에요. 뭐 시트 같은 경우에는 푹신하고 편안하고 또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저는 택시로 K5 뭐 전세대, 전전세대 모델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선처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이아몬드 형상을 띄기도 하고요. 원래는 뭐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좀 더 디자인이 예뻐지고 단조로움을 탈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뉴 K5 살펴보셨는데요. 이번 신형 K5는 뭔가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세련된 매력을 구축해 나갔던 것 같고 또 상위 차종인 어떤 K7의 디자인을 이어받아서 약간 고급화 브랜드로서의 전략을 내세우려 했던 점, 그 의도가 좀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. 판매량이 조금 부진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판매 추세가 이어질지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. 지금까지 신차 발표회 윤수정 기자였습니다.